그 본인들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아 사람이 그래도 착해서 사람이 이래서 이래 보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시거나 신에서 보실 때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본인이 주제넘게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100억의 재산, 1000억의 재산을 그 사람한테 싹 다 줘버린 거예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손님을 만나다 보면 간혹 운을 이렇게 본인이 구름같이 휙 날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운을 묵혀져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묵혀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운이 묵어졌다, 운이 숨어버렸다 이래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왜 들어올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 운을 남에게 줘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친구한테 명의를 빌려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줌으로 해서 나의 사업 운이 답답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 친구와 내가 같이 길을 가면서 이 친구가 죽을 운에 있고 나는 살 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죠.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 근데 이게 과연 모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운이 서로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촉이 빨랐단 말이야 본인이. 그런데 촉이 빠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돼? 친구를 안쪽으로 밀고 내가 바깥쪽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고는 누가 나? 본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본인이 나다 보니까 나는 어찌되었든 그때 죽을 운이었는데 본인의 누군가 조상이 되었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죽이지는 않고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 죽이지는 않고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운은 묵혀져 버렸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내가 1등을 하다가 2등한 저 친구가 형편이 어렵고 저 아이가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도 제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토스를 한번 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1등 자리를 못 가져가는 사람도 봤어요. 의외로. 근데 자기의 쓸데없는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데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이 그래도 만약에 22년도까지 당신이 이 1등 자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운을 가지게 되고 당신이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실 때 그때 되실 때는 우리 이 양반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이 2등으로 2등이 1등으로 영원히 같이 가는 경우가 생겼고 그 후로 1등한 친구는 승승장구하여서 이 사람은 그 후로 좋았고 이 사람은 그 후로 인생이 내리막길로 흘러가더라. 이 경우 학생들 사이에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또 공시생들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도 더러더러 이걸 보셨거든요. 왜?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본인 스스로는 물론 본인도 절박은 했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자기는 이 사람에게 줘도 내년이 되어도 나는 시험을 봐도 할 수 있어. 그게 공시생으로 두 남녀가 왔었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많이 밀어준 거였어요. 왜냐면 여자분은 조금 그 운이 없었었고 근데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밀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는 갔는데 남자는요 5년째인가 하여튼 못 들어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소식을 들을 때 이건 뭐냐면 본인이 이 운을 바꿨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여자분은 앞으로 향후 5년의 문이 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운이 바뀌었다, 운이 묵어졌다. 우리가 꿈으로도 마찬가지로 신라시대에 똑같잖아요. 김유신 장군 누이지? 아마? 이렇게 이름 꿈으로 해몽을 그려서 바꾼 게 그와 똑같은 것처럼 본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래? 이라고 줬는데 어떻게 돼요? 운을 바꾼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운이 묵어진 거. 이거거든요. 우리가 뭔가에 내가 어떤 출세가도를 가지든 어떤 거를 가질 때 큰 것에서 어그러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큰 일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태산이 소산으로 가지 뭐 소산이 태산으로 가기가 쉽겠어요?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태산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뚝이 무너지지 않을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지 여기 아주 사소한 거를 본인들이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다 보면 본인은 그 후로 인생이 없어요. 내가 20년 전에 집 팔고 나서 나는 이날 이때까지 집이 없어야 하는 사람도 봤고요. 나는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업운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에게 줬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친구는 승승장구하고 본인은 지금도 힘들게 살아요. 이게 뭐냐면 그 본인들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아 사람이 그래도 착해서 사람이 이래서 이래 보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시거나 신에서 보실 때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본인이 주제넘게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100억의 재산, 1000억의 재산을 그 사람한테 싹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운이 묵어졌다. 운이 숨어버렸다. 이래 돼서 이거는 찾기 힘들고요. 또 제자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신이 오래돼서 묵어져 버리면 숨어버리거든요. 그럼 숨은 대신 이래요. 이 양반을 찾아내어야 이 제자가 사는데 이 숨은 대신을 찾아내는 길은 모르겠다. 한 만장 같은 우리가 장독에 손을 넣어서 저 길이를 꺼내봐야 뱀이 굵은지 짧은지 알 수 있겠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부로 나의 운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금전이 남아도라도 때로는 단돈 10만 원도 안 내보낼 때가 있고요. 단돈 100만 원도 안 빌려줘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운이 좋다 해서 오늘은 우리 올해는 우리 친구가 이렇게 가고 아 자기가 가고 그 다음 내가 갈게. 본인들 마음대로 그렇게 조율이 될 것 같으면 이 운이라는 게 이래 돼요. 운이라는 한문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 그랬죠. 운동, 운전, 운행 모든 것이 운이라는 한문은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 바퀴는 본인이 돌리셨습니다.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명심하게 생각하셔서 섣부르게 운을 남에게 넘겨주지도 말고 함부로 운을 묵히지도 말았으면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